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종의 연관이 확인된다면 사퇴하고 책임을 지실 걸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에 이제 해당될 수 있죠. 패널님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하고 처벌받는 거 감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비슷하죠. 네, 제가 확정된 게 아닌 의혹이라는 수준인 거는 네.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주체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부정확한 정보로 사람을 지배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대법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누군가 부탁했다고 자신의 법적 판단, 양심과 법률에 의한 판단을 바꿀 거라는 상상 자체가 너무 황당한 일이라는 말씀드리고요. 2015년에는 그 경기도지사 생각도 안 할 때입니다. 로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그때 이들과 뭘 했다. 이 상상이 저는 왜 가능한지 좀 이성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공직선거법 이제 사건에서 충동한 네. 국가이용 인권위원장의 무료 변론을 네, 피해서야 네.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건 이제 김현 패널께서 이제 우리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또는 소위 인권 변호사들의 이제 활동 양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적다 보니까 생긴 이제 오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도한 대법관을 포함한 그 세 분. 전직 민변 회장들은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올려준 거죠. 만약에 이걸 이제 이익이라고 보면 그 140명 정도가 참여했던 노무현 대통령 변호사 시절에 그 변호인단은 도대체 얼마를 준 겁니까? 한 사람당 300만 원만 줘도 100명이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140명? 어떤 세상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비를 뭐 억 단위로 받는다. 이거 저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이 정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있을 거라는 생각을 왜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제가 재판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죠. 제가 변호사한테 설명해가 변호사 쓰는 것보다 제가 쓰는 게 더 빠르니까요. 같이 협업을 한 건데 대개 다 제 대학 친구, 연수원 동기 친구, 무슨 인권 모임의 동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가 친구 사이에 동료 사이에 막 3억 원 줬어야 된다 이런 상상을 여러분들이 왜 하시는지 궁금하고 저로서는 2억 5천 수백만 원을 낸 것도 매우 큰 돈이고 이거는 딱 계좌 확인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현금 영수증 다 확인 가능하니까 확인하시라고 제가 국정감사에서 금액까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들이 누군지는 그 대법원 게시판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열 곳. 2억 5천 몇백만 원. 그리고 나름 상당히 저로서는 많이 지급했다. 2억 5천이 집안채 값인데 그게 왜 적다고 하는지 그 생각을 하는 분들은 어느 세상에 사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최근에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딘가 뭐 회사를 통해서 뭐 대납을 받았다. 제가 그 회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회사가 그걸 대신 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 얘기를 최초로 퍼뜨린 사람은 지금 고발돼서 이제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